오늘 이슈는 언택트입니다. 대화하지 않고 주문부터 결제까지 쫙 가능한 언택트. 뭔지 감이 오시나요? 오늘은 이 비대면 무인 서비스 언택트 얘기를 해볼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손가락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죠. 대중교통도 목적지 입력,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딱. 식사도 키오스크를 통해서 선 결제하고요. 커피 주문은 카페 가는 길에 미리 해놓죠. 게다가 자동차 쇼핑이나 드론 택배까지 점점 스마트해지기도 하고요. 작은 발상이 전환으로 언택트 마케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눈에 보인다 했더니 실제로 매년 언택트 소비는 크게 늘고 있었어요. 현대카드 캐피털 뉴스 스룸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한 달 언택트 결제 금액이 35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트렌드를 넘어서 이미 우리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언택트로 하루 살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언택트가 빠르게 퍼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찾으시는 제품 있으세요? 이런 직원들과의 불필요한 대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편하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겠죠. 추월 안서도 되고 결제도 편하고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언택트의 인기는 불필요한 관계를 거부하는 문화적 현상과 디바이스의 발전, 최저임금 인상까지 여러 분야의 변화가 맞물린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언택트를 만들고 확장시킨 건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였지만 40대도 의외로 이 시장에 빠르게 합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직은 2030 세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40대가 언택트 서비스를 점점 더 찾고 있거든요. 업종,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언택트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 같네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확 퍼진 탓일까요? 과제로 남은 점도 분명 있습니다. 금융가입도 비대면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인데요. 실제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만족도도 가장 높았고요. 하지만 다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상세한 상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기계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개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노년층, 장애인 등 디지털 기기에 서투른 사람들은 밥을 먹거나 기차를 타는 것과 같은 일상 사회활동 자체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넣어봐. 뭘 또 하래. 자꾸 뭘 입력하래. 난 입력할 게 없는데. 글씨도 너무 작고 온리 카드 결제의 외래어 폭탄인 기계 속 세상. 낯선 그 자체일 건데요.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을 잘 활용해 나이가 든다는 디지털 에이징을 국가 차원에서 방안을 내놔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스마트한 세상을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꼼꼼하게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 매일 얼굴 보고 만나요. 저희가 친절한 뉴스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안녕!